너무 반갑습니다. 와, 오늘도 우리 리자네님, 금분신님 일찍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와, 카카오 우리 별별밤밤님, 아콩이님, 또 선생님 너무 잘하시죠? 허당닥 허당닥 겨사랑님, 허사랑님. 러블리원님. 근데 4월 1일서부터 카카오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저도 그런 방금 알았어요. 슬픈 소식이. 근데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지만, 오늘 그쵸? 또 제가 삼천포로 빠졌다가는요, 홍해걸 씨한테 아이, 혼나거든요. 혼나요? 예. 뭔 그래서 상관없죠? 오늘은 제가 진정하고, 점잖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지난번에 저기 위에 대한 대가분이 오셨는데, 제가 말 너무 많이 한다고 홍해걸 씨, 그러니까 오늘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별별밤밤님, 블루스카이, 어머, 블루스카이님도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콩이님, 다 유튜브로 이제 들어오세요, 4월 네, 1일부터는. 카톡에, 카카오 TV에 계시는 분들은 다 유튜브로 오셔서 새로 딱 파시고, 네.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누르시고, 되죠. 와, 러블리원님도요. 네. 저 아빠 본색에 나가서 우리 별별밤밤님 러블리원이 리자네는 이름도 외쳤는데. 그래요? 네. 제가 못 봤어요. 안 보셔도 돼요. 자, 오늘은 우리 송태현 선생님을 모시고 콜레스테롤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에이. 그 콜레스테롤이 참, 그러니까 제가 의사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에이. 콜레스테롤의 중요성을 별로 이렇게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선생님 몇 학번이시더라? 제가 이제 86이거든요. 네, 선생님 몇 년도생이시죠? 제가 66년생입니다. 꼭제 앞에서 선배인 것처럼 폼을 잡으시네요. 네, 아니, 저보다 1년 늦게 태어나서, 그 당시에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순환기에서도 고지혈증을 하고, 그 다음 네. 내분비에서도 고지혈증을 하고 그래요. 에이. 그래서 지금도 그 한국 지질학회는 순환기 선생님하고 내분비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하세요. 또 여기 지질학계 그러니까 헷갈리시겠다, 그죠? 지질이라는 건 이제 기름기를 기름기를 얘기하는 전문적으로 거죠. 연구하는 학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화석이나 이런 거 연구한 지질학과 그거 아니고요, 아니고, 네. 이제 기름기.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상하게도 네. 우리 그 1990년대 그 통계를 보면, 예. 이상하게 고지혈증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허혈성 심질환이잖아요. 그렇죠. 협심증이나 협심증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심근경색. 예. 혹은 이제 만성 허혈성 심질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면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콜레스테롤이 다 정상이에요. 어머, 쌤, 너무너무 죄송해요. 네. 제가 쌤말 이렇게 집중 안 하고, 별별밤밤님이 제가 완고참회 하는 거 읽는다고, 쌤 방금 말한 거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그 혈액검사를 피 검사를 했더니, 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에요. 정상이었다. 그래서 정상이니까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책에는 분명히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 자체가 예. 만성 허혈성 심질환 혹은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조금 덜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높아도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그렇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수련을 중앙대학교에서 했는데, 그 예. 중앙대학교의 그 순환기 내과의 최고 이제 그 교수님이 그쪽에 아주 그 초기서부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제가 그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원호 교수님이시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유언호 그러시구나. 교수님이시라고. 예, 근데, 그래서 그 중앙대학교에서 그 고지혈증과 관련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예. 이게 이상하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고지혈증이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아니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역시 식생활이 문제였던 것 그때는 저희가 채소나 나물 같은 같아요. 거 많이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쉽게 먹었으니까. 얘기해서 뭐 맥도날드나 뭐 롯데리아 뭐 이런 거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예. 보통 일이셨나? 저요.
저는 원래 편의점 음식도 뭐 좋아하고 맥도날드는 제가 조금 고기가 막 저 버거킹 좋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때는 아니니까. 그런 패스트푸드를 요즘에는 아주 이제 쉽게 가는데 네. 그때 90년대 당시에는 패스트푸드를 가는 거는 정말 큰 마음을 먹었어야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뭐 고기 반찬을 구경하기가 매일같이 먹지는 않았지 않았나. 요즘은 이제 고기 반찬 없으면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바뀌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올라가서 최근에는 의사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고지혈증 환자, 고지혈증,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상지질혈증 환자. 예. 그러니까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거나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다거나 아니면 너무 낮다거나 이런 이상지질 환자들이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이 네. 3분의 1이면 1500만 명쯤 된다고 생각해요. 1500만 명. 진짜 많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이상지질혈증하고 이 괴리가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잖아요. 네. 전 국민 의료보험이니까 이제 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주는 그 고지혈증의 레벨하고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심장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와 네. 그다음에 보험의 수치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이어야지 이제 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지금 그냥 의사들 생각에는 그게 LDL 수치가 120이 넘어가면 이거는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러면은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일단은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롤 샘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혈액 검사를 하면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이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상지질혈증인 건 중성지방이 높거나 그렇죠.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네. 아니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거나 그걸 그렇죠. 이상지질혈증이라고 그렇죠. 한다. 네. 그럼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네. 검사 결과들이 총 콜레스테롤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 나오고 그걸 계산해야 되고 네, 이제 그게 이제 LDL을 피해서 직접 재는 방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게 계산식을 이제 내과 의사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 하면 그 세계 유수의 논문에 나온 LDL 수치가 몽땅 다 계산식으로 한 거예요. 직접 측정한 게 아니라 그게 몽땅 다 계산식으로 한 수치예요. 그게 뭐 5분의 중성지방을 총 콜레스테롤 빼기 가로 열고 HDL 더하기 5분의 중성지방 가로 닫고. 가로 닫고. 네, 네. 그 이제 뭐 그건 무조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요즘은 검사하는데 보내면 거기서 계산해서 그렇죠. 그걸 써주시는 네, 거죠. 네, 계산해서 이제 써주죠. 네. 그럼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동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맡겨서 나오는 LDL은 그 검사를 하는 임상병리과에서 네, 계산을 하는 건데 네. 그게 계산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네. 중성지방의 수치가 250이 넘으면 안 돼요. 아, 250 아래여야 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400, 500, 600이 되면 에이. 그러면 그 수치가 안 맞아요. 아, 그럼 홍익을 씨는 맨날 넘는데 도무지 그게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직접법으로 이제 직접법으로 하게 되는 직접법으로 거. 해야 돼요. 에이. 직접법으로 하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샘 말 끊었다고 제가 혼나는데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심장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LDL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지금은 보험이 160 이상? 160 이상이고 이제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이면 130 이상. 거기서 말하는 위험인자는 허혈성 뭐, 심장 질환에 대한? 아니요. 이제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나이, 성별, 네. 흡연력, 예. 가족력, 예.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뭐 허혈성 심장 질환의 뭐 기왕력
예, 뭐 이런 예. 것들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심장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는 그렇죠. 위험 인자가 네.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네, 네, 네. 지금 나이는 선생님 그럼 기준이 어떻게 돼요? 나이는 될까요? 남자는 45세 이상.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네, 그게 이제 여자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예.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다가 서서히 줄고 예. 남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그 갱년기 영상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 갱년기 영상 권장덕 선생님하고 하는 거요? 네, 네, 네. 어, 보는 분들은 재미있죠. 열받는 사람은 힘들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우리 심혈관 계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예. 제가 그 박사학위를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대동맥 그러니까 배에 있는 대동맥에서 동맥경화를 전부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그걸 했거든요. 한 420분 정도한테서 어떻게 관찰하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국과수에서 돌아가신 분들 예.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제 그걸 이제 채취를 했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허락을 안 받았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상하게 여자분들이 폐경기 전에는 동맥경화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다가 폐경기가 딱 끝나고 시작이 되면 예. 그때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우리 혈관을 보호하는 기능, 예. 그 다음에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기능,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어,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 예, 기능까지. 예. 예,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45세 이상이 위험인자인데, 여자들은 그 폐경이 된 이후가 예. 이제 위험인자가 되는 거예요. 55세. 근데 폐경이 쌤, 저 자꾸 반발하면 안 되는데 폐경이 50세 된 여성분들은 위험인자를 안 쳐주나요? 네. 보면서 그렇게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안 쳐, 예, 안 쳐줘요. 어떻게나 그 건의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죠? 예. 예. 일단은 그러면 나이는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가 위험 요인 하나. 아까 두 번째가 흡연. 흡연. 흡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세 번째가 예. 고혈압도 들어가나요? 고혈압이 안 들어가요. 오, 왜요? 고혈압이 왜 안 들어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콜레스테롤 약을 보험을 주는 위험 인자에 네. 고혈압이 안 들어가요? 당뇨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빠뜨린 거 아닐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만약에 틀렸으면 나중에 이제 정정 방송을 정정 방송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일단은 당뇨는 들어가는데 네. 고혈압이 안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제 기왕염. 그 다음 비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왕력이라는 게 예전에 한번 그렇죠. 척신증이나 심근경색이 있었던 네, 경우 네. 비만은 어느 정도 되면 뭘 기준으로 BMI는 BMI 35 이상을 아마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BMI 35는 굉장히 고도잖아요. 초고도도 넘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네. 그 BMI를 기준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 BMI가 체질량 지수 네, 그게 그래서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BMI로 하지 말고 허리둘레로 하자. 해야 될 것 네, 허리둘레로 하자라고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 보험을 주는 기준이 체질량 지수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보험을 준다는 그 기준 자체가 네네. 의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량권이 좀 넓어요.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네. 예, 왜냐하면 아까 질문도 네. 이게 지금 보험이 되고 안 되고가 약값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재량권이 많아가지고 에에. 저희가 꼭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환자분을 막 윽박질러요.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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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저기 있다고 그래야 돼요. 네.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 중에서 두 가지가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130이 넘으면, 넘거나 네. 다른 위험 요인은 두 가지가 안 돼도 LDL이 160이 넘으면 네. 보험이 된다. 네. 그럼 129는 어떡하죠? 한 번 더 측정해 보면 안 돼요? 그냥 129도 그냥 그렇게 해요. 해줄 수 있어요? 재량으로. 네, 의사의 재량으로. 의사가 그 정도 재량도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좋은 마음으로 보험 혜택을 드리는데 나중에 보험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나요?
그 고지혈증의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굉장히 이제 인식을 잘하고 계세요. 그 물론 이제 사실은 학회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건데, 고지혈증을 조절을 안 하다가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아니면 뇌경색이 한번 생기면 환자 한 명당 들어가는 돈이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쯤 되거든요. 굉장히 나중에 합병증이 생겼을 때 비용이 더 기본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급성기 때가, 만성기를 제외해놓고 급성기 때가 그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그게 생기면은 국민보험공단에서 돈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좀 루즈하게 하면 그냥 먹고 덜 생기는 거죠. 차라리 예방을 하는 게 낫다. 예방을 하는 게 낫다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오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삭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의사의 양심으로서 써야 되는 사람은 삭감을 당했어요. 저는 아직도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삭감을 당하거든요. 실제로 보험 해드렸는데 안 되는 네. 걸로. 넌 이거는 돈을 못 줘. 그래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많이. 훨씬 더 많이 삭감이 있었어요. 선생님 잘하셨어요. 아, 그럼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삭감을 별로 이렇게 삭감 때문에 약을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 그래도 요즘 좀 나아졌나 봐요, 그죠? 나아진 건 아니고, 이제 그쪽을 이제는 좀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는 거죠. 환자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삭감도 안 당하고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근데 쌤, 오늘 저는 쌤하고 만나면요, 방송을 재밌게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홍익울 씨가 쌤하고 농담 많이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쌤 말씀하시는 거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홍익울 씨 만족하세요? 지금 보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네. 예. 그래도 일단은 이제 160 이상이거나 위험률이 2개 이상 있을 때 130이면 보험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급성 심근경색을 알았었던 사람이다. 그럼 이제 얼마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LDL 네, 70, LDL. 70 이하? 네, 7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은데 최근에는 40 이하로까지 얘기하라고 그래요. 40 이하면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신생아들이 되게 40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네, 때, 태어났을 때 신생아들이 LDL이 한40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40까지 지금 낮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고혈압 이제 치료 약제를 이렇게 쭉 보면 그 스타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지혈증 그죠? 약 스타틴. 예, 근데 그 스타틴이 저용량 스타틴이 있고 이제 고용량 스타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피토, 크레스토, 조코 같은 것들. 그렇죠. 이제 조코는 저용량에 속하고 그다음 크레스토는 이제 고용량에 속하고 그럼 선생님 크레스토 5mg도 고용량이라고 하나요? 크레스토 5mg이 보통 리피토 10mg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저용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자꾸 상품명을 이야기를 여기서 쌤 해서 상품명 여기 얘기해도 아니 돼요. 그러니까 해서 그렇긴 한데 그 리피토 같은 경우엔 고용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80mg 정도를 먹어야 돼요. 리피토는요? 네. 80mg 정도를 먹는 거를 고용량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로슈바스타틴 크레스토 같은 경우에는 40ml 정도 먹는 걸 고용량이라고 고용량이라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 조코는 이제 그 고용량 요법 자체가 없고 없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요새는 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그 다른 약이 있거든요. 에스티마이브요? 네. 그거는 고지혈증을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소장에서 흡수를 막아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는데요.
그 약하고 스타틴하고를 같이 하니까 스타틴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기능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 ST5라고 하는 건 소장에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예, 흡수를 막,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는 건가요? 예. ST5. 네. 그러면 그러니까 스타틴은 용량을 줄이고 ST5를 함께 한 게 결과가 좋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잘 떨어뜨린다는 거죠. 잘 떨어뜨린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떨어지거든요. 고지혈증이. 근데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드셔도 잘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타고난. 네, 유전적으로 이제 고지혈증. 우리가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100여 가구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 패밀리. 네. 그러니까 그 가족 한 군이 한 100 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은 일단 고지혈증이 보통 콜레스테롤이 400에서 600.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요즘은 그래도 요새는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예전에 평균 수명이 6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절을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발견이 되면 서울대로 이제 다 대학병원으로. 아니 한 선생님한테 다 보내요. 왜 중학대 선생님한테 보내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그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다 보내드리고.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서울대 어느 선생님인지 제가 그거는 얘기 다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봤을 때 그 발현인자 두 개가 다 있었을 때가 이제 그렇고요. 하나 정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한 300 내외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고지혈증이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고지혈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신 경우에는 고용량의 스타틴을 복용을 해도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엔 이 지금 새로 나온 그 약하고의 그 같이 섞은 약을 쓰면 굉장히 많이 ST5라고 하는 약하고 같이 섞은 약을 쓰면 굉장히 많이 좋아요. 우리 금분씨님이 이제 당뇨 전 단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약은 한 번도 안 드셨대요. 우리 금무수님이 70대신데 당화혈색소라고 헤모글로빈 A1C가 5.9에서 6.1 사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22년째 이대로 유지하면 되는지 유지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콜레스테롤 얘기하다가 당뇨 얘기해서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금무수님은 답변해드리고 싶어요. 저렇게 유지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본인이 힘들지 않으면서 그 정도로 유지하시면 구태여 약을 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당화혈색소가 그 검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 틀리거든요. 정상 레벨이 6.0 이하인 데가 있고 또 다른 데는 5.6 이하인 데도 있긴 해요. 그런데 5.6 이하라선 치더라도 헤모글로빈 A1C가 5.9에서 6.1 정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그냥 뭐 구태여 약 드시지 말고 22년째 유지하셨으면 앞으로도 한 30년째 그렇게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개 그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5년 이내에 당뇨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5년 정도 이렇게 봐서 잘 안 넘어가시는 분들은 계속 잘 안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송샘의 한수 같은 얘기예요. 그냥. 혹시 금분씨님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 아시면 알려주시면 오늘 송태현 쌤 오셨을 때 상담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혹시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을 할 때 보험되는 기준 중에서 기왕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경우가 있고 혹시 뇌경색이 있었던 경우도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것도 포함이 돼요. 우리 카카오의 C민님이 1,2,3 뇌경색이 한번 왔는데 고지혈증이 없어도 고지혈증 약을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없는데 약을 드신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고지혈증이 그 정도 레벨이 안 되는데 우리 이제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안정 레벨까지 낮추기 위해서 약을 드신다는 건지 예. 아니면 뭐 LDL 수치가 100 이하인데 그냥 더 낮추고 싶어서 드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뇌경색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틀리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그 NGO, MRI, MRNGO라든가 그런 게 많으니까 예. 그걸 해보면 그 혈관에 예. 동맥경화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요. 뇌혈관에? 네, 뇌혈관에. 예. 그래서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아주 현저하게 잘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아마도 병원에서 복용을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 아예. 근데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복용을 하실 이유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시민 1, 2, 2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뇌경색이 한번 있었으니까 한번 그걸 다시 검사해보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개의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미 결정을 내려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고지혈증 약 말고 혹시 혈전을 예방하는 약을 쓰고 계실 쓰고 계시겠죠. 예. 쓰고 계시겠죠. 그걸 쓰고 계시고 콜레스테롤 높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콜레스테롤 약을 네, 추가하지 네, 않아도 네, 된다는 네, 그렇게 네, 의미로 받아들이면 네, 될까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그 아까 LDL 콜레스테롤은 그럼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를 그럼 40으로 잡으세요? 그거는 정말 이제 뭐 스텐트를 하셨다거나 예. 아니면 뭐 혈관 이식술을 했다거나 예. 그러신 경우에는 저는 40까지 낮추는 경우고 그 다음에 그런 시술은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제가 막 이런 문제 내도 되나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요. 근데 나는 65세예요. 그러면은 저는 LDL 콜레스테롤을 70으로 유지를 하면 되고요. 그렇구나. 만약에 좀 더 젊은 분이면 폐경 이전의 여성분이거나 45세 이전의 젊은 남자분이면 그럼 100이야. 100 정도. 네, 100이야. 그러면 젊고 아주 위험이 높지 않은 분들은 LDL을 100으로 목표로. 그렇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70을 목표로. 그렇죠. 이미 한번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온 분들은 LDL을 40을 목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쌤 요즘은 총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두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학회 같은 데 가서 손 번쩍 들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질문해 보세요. 그럼요. 네. 물어보죠. 이제 물어보면 예. 그 LDL 콜레스테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총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 이제 그게 예전에 총 콜레스테롤이 기준이었던 이유는 LDL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아까 그 계산식에서도 예.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 예. 예.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은데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예전에 저희가 토탈 총 콜레스테롤 뭐 240 이상 뭐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건가요? 이제 그건 의미가 없는데 그거 이제 그 계산식에서 보면 예. 그 HDL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쌤 발음 방금 HDL 하죠. HDL요. 쌤 HDL. HDL. L. 아니요. Orange. 쌤, 쌤 HDL이 아니고요. 네, 네. HDL. 그래요. 네. HDL이 이제 높으면 네. LDL이 이제 낮게 나오겠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심장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으면. 예. 근데 그게 심장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그게 조금 그냥 일반인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느라고 그렇긴 하는데요. 에이.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HDL, HDL 콜레스테롤을 선생님 그냥 고밀도 네. 콜레스테롤 네. 네. 네,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위한 약물 그 투여 연구가 있었어요. 에이. 그래서 HDL을 다 올렸단 말이에요. H 다 올렸는데 죄송해요. 그걸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심장병이 덜 생기질 않더란 말이에요. 아 그럼 옛날에는 HDL을 높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요즘은 HDL을 높이는 것에 대한 의미도 네. 좀 줄어들었나요?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가 없어요. 낮다고 그래서 높이려고 그러지 말아라. 아, 그건 확실한가요? 그렇게 네, 이제 된 네, 건가요? 네, 그건 맞아요. 아, 다행이다. 홍혜걸 씨가 HDL 콜레스테롤이 항상
저기 4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걱정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또 질문이요. 네. 우리가 대사증후군 네. 그러니까 심장병이나 이런 위험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 기준에 HDL 수치가 HDL 수치가 낮은 기준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거는 아직 그 기준에서 그럼 빠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거는 빠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 지금 그러니까 그 기름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의 네. 그 의견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 보면 HDL 아, 나 오늘 미치겠네 아주. 그러니까 네. 오케이. 앞으로 송 선생님이 HDL 하면 저기 이해해 주세요. HDL 해도 HDL로 들으세요. 아, 선생님, 제가 앞으로 저도 세마 같이 HDL 할게요. 아, 예. HDL은 굳이 높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죠. 굳이 높이려고 노력은 하지 마세요. LDL만 낮추려고 노력하라.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HDL을 높여준다는 그런 약을 막 이렇게 찾지 마세요. 건강식품 이런 거 찾지 말고. LDL을 떨어뜨리는데 집중을 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비싼 건강기능식품 먹을 게 아니라 실제로 보험이 되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게 제일 그렇죠. 이익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금분씨님이 그래서 아까 먹고 계신 약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잊어버렸다. 로바로드였던 것 같은데. 로바로드 드시나 봐요. 네, 로스로드. 로슈로드. 네, 이게 다 똑같은 약이에요. 로슈바스타틴 5mg. 예, 네. 그러면은 그렇게 고용량으로 그렇죠. 드시는 건 아니고 네. 저 정도 용량 드시니까 안심이네요. 그렇죠. 전 우리 금분씨님이 당뇨 전 단계 식이요법 하시는데 혹시 콜레스테롤 약도 안 드시고 계실까 봐 약간 걱정했는데 드시고 계시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죠. 지금 또 질문. 네. 잠깐만 요거 하나만 그래서 여기 박영선님이 유튜브에서 스타틴 대신 나이신을 먹는데 괜찮은가요? 그랬는데 이 나이신이란 약이 LDL을 올려준다는 약이에요. HDL이 아니고요? 아 HDL HDL 네. 나 오늘 완전히 망가지네 진짜. 저기 그 니아신이라 나이아신 하는 게 비타민 B3 계통의 나이아신 NIACIN 그게 이제 HDL을 올려준다는 약인데 네. 근데 왜 그걸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스타틴을 드시면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시기 때문에 그걸 드시는 건지 아니면 요새는 이제 나이아신은 거의 안 쓰고요. 예. 스타틴을 쓰거나 거기에 이제 부작용이 있으면 에지티마이브를 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고 하고. 에지티마이브는 정확한 발음 맞죠? 네, 맞을 거예요. 네. 그래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네. 굳이 요즘은 HDL을 높이기 위해서 나이아신을 굳이 먹을 필요 없다. 네. LDL에만 집중하라. 네. 그리고 LDL에만 집중하라. 가능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은 건강기능식품 비싼 것보다 보험이 되고 의사 선생님이 재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129 정도면 그렇죠. 그 정도면 보험일 때 받으시면 네. 오케이.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질문 중에서 애매모호하게 LDL 콜레스테롤이 120이면 쌤 어떻게 해요? LDL 콜레스테롤이 120인 경우에는 그때는 뭐 어머머 제임스 홍 홍익을 씨가요 오늘 방송이 엄청 만족한대요. 유튜브가 엄청 헤매고 있지만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쌤하고 저하고 재미없게 진행을 하니 홍익을 씨가 만족을 하는 모양이네요. 오늘은요 제가 특별히 홍익을 씨 그러니까 부탁이 있어서 오늘 이 방송을 콜레스테롤의 레퍼런스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참고 있을게요. 그래서 그 무슨 나이아신 먹을 필요 없다. 나이아신 먹을 필요가 없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중요한 얘기는 워낙 많은데 김수영 님이 LDL 120. LDL 120이면 그거는 사실은 한 번쯤은 그 식이요법을 해보실 이유가 있어요. 식이요법을요? 이게 제가 한 2년 전쯤에 우리 홍 박사님하고 같이 그 고지혈증에 대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꽤 많이 봤던데, 몇만 명이 봤던데. 거기에서. 심각하게 하셨구나. 거기에서 이제 지붕 효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루프? 지붕. 실링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콜레스테롤을 하루에 얼마까지를 딱 먹으면 그 이상 먹어도 고지혈증하고 연관이 없어요. 먹는 음식 콜레스테롤. 먹는 음식 콜레스테롤이 먹으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먹으면 그 다음엔 이게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은
먹는 포화지방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렇죠. 네, 콜레스테롤. 어,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계란 노른자 같은 거. 예. 네. 근데 최근에는 계란 노른자는 먹어도 괜찮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이제 대개는 그 실링 이펙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계란 노른자 말고서도 다른 걸로 먹은 게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건 먹으나 안 먹으나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근데 정말 식이요법을 제대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어, 그렇구나. 리자네님이 우리 스타일로 하래요. 홍해글 씨 스타일로 하지 말고. 어, 그렇구나. 그럼 일단은 12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찰해보시면 노력, 좋을 것 같고. 노력을 좀 해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는 예. 게 좋죠. 지금 이제 그 약물치료 기준은 우리가 이제 얘기 쭉 드렸고요. 네. 어, 그렇다면 총 콜레스테롤이 265다. 네, 네. 그러면 당연히 LDL도 높을 거니까 네, 20대 LDL이, 초반 여성분이시래요. LDL이 155네요. 네. 20대 초반이래요. 네, 네. 이런 경우 마른 체형이시고 예.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예, 약을 먹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기름진 걸 먹지도 않고 굉장히 말랐고 이렇게 젊은데 왜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가요? 약을 먹어야 할까요? 근데 이분은 지금 155거든요. 네. LDL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네. 우리 몸에서 왜 이제 고지혈증이 올라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름기가 왜 올라가는지 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세포막의 주된 성분이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예. 그러니까 지질에 인이 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기름기를 안 먹으면 세포가 생성이 안 돼요. 근데 기름기를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채식만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간에서 기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안 먹어도. 안 먹어도 너무 만든다고. 중요하니까.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오토 레귤레이션이 되는 거죠. 자동 조절. 자동 조절. 예. 자동 조절이 돼서 내 몸에서 기름기가 많이 필요하면 간에서 좀 많이 만들고. 많으면 좀 덜 만들고 간이 알았어.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고나기를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20대 초반에 대사. 콜레스테롤 그렇죠. 높은 분들은 타고나기 네, 유전적으로 그 대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40~50대의 돌연사의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심혈관 질환에 제일 첫 번째 위험 인자가 고지혈증이란 말이에요. 콜레스테롤이구나. 네.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20대에 높았는데 그렇죠. 조절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네, 그러고 있다가 한 20년 쌓이면 네, 네. 심근경색이 그렇죠. 오네요. 네. 그러면 질문 주신 우리 JHK님은 네. 약을 드셔야 되는 드시는 게 좋아요.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좀 보호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고 예. 측정할 때마다 그렇다면 예. 약을 드시는 게 좋고 이러신 분들은 꼭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지금 현재 내 혈관 상태가 어떤지를 한 번은 봐야 돼요. 여기가 얼마나 막혔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온몸의 동맥을 대변해요. 대변하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JHK님이 검사를 하셨어요. 네. 경동맥에 네. 약간의 네. 그 저기 죽반 네. 죽상동맥 경화 반이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고지혈증을 아주 타이트하게 조절을 해야죠. 그런 경우도 70 목표로 그렇죠. 하나요? 70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예. 스타트를 이분은 젊은데 그러니까 20대 부분이면은 네. LDL 목표를 어느 정도에서 약물 치료하면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봐서 해야 결정해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JHK님이 선생님 설명을 들었는데 식이요법으로 잠깐 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이 왔어요. 아마도 제 생각엔 식이요법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 선생님이. 그러면 제가 또 미련이 남아서 네. 제가 JHK님이에요. 네. 선생님 네. 제가 그래도 당장 약 먹기가 좀 꺼려지는데 제가 몇 번 정도 더 혈액검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면 좋을까요? 지금 두세 번 혈액검사를 했는데 계속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먹기는 어려운데 한두 번만 더 해보고 계속 높으면 약을 먹을까요? 뭐 환자분이 구태여 그렇게 우긴다면 네.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네. 제 동생이라면 저는 때려서라도 먹이
동생하기에는 제가 너무 젊어요. 따님이라면 그런 거죠? 그렇죠. 선생님 딸이어도 지금 약을 먹으라고 그럼요. 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그러면은 제가 지난 두세 번 검사해서 이렇게 높으면 저는 유전적인 거니까 그러면 한평생 먹어야 되나요? 네. 저희 모의 환자 지금 뭐 드라마 찍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평생 먹어야 되나요? 네.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다면 선생님은 저에게 어떤 종류의 약을 용량을 어떻게 권유하시겠어요? 그 20대 초반 여자고 총 콜레스테롤이 265고 LDL이 155 정도시라면 일단 로슈바스타틴 10mg서부터 스타트를 해볼 거예요. 로슈바스타틴 10mg 네. 저 용량으로요. 네. 그러면 몇 보름 개... 정도. 보름 정도요. 그러면 보름 후에 또 혈액을 뽑아야 되나요? 아니요. 보름을 하는 거는 약을 복용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질문 많았어요. 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간이 나빠지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네요. 간 나빠지는 건 뭐 소화제만 먹어도 간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이제 그거는 네. 뭐 나빠지시는 분들이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그게 이제 메인은 아니고요.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이 근육이죠. 근육. 근육 녹는 거. 네, 근육. 횡문근 용해증이라고 그러죠. 예. 네, 그게 이제 제일 크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모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 나왔었는데 예. 그게 횡문근 용해증으로 환자분들이 몇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퇴출이 됐죠. 그렇구나. 네. 근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횡문근 변성이 오는 건 아니고 아니죠. 그것도 체질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예. 이제 그 횡문근 용해증이 있다는 건 아주 옛날서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 스타틴이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으라고 그러면 나는 그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듣는다 라는 예. 식으로 반응을 해요.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은 이제 계속 먹어야 되는지 아는데 예.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으라고 그러면 나는 내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먹었지만 약을 먹다가 검사해서 괜찮으면 끊었다가 또 올라가면 또 먹고 그렇게 예. 했었다 라고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전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부작용 때문에 근육이 약간 네. 그것 때문에 그 부작용이 심한 것 때문에 그 부작용이 있고 그 약을 먹음으로써 환자가 얻는 이득이 있는데 예. 그 이득을 이렇게 이제 의사가 막 이제 재죠. 예. 재다가 이득이 많다 그러면 쓰긴 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쓰는데 그 부작용은 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약을 한 6개월 써서 피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얼른 끊었어요. CPK 검사, 네. 혈액 검사. 아니. LDL 검사를 해서 LDL이 의사들이? 네, 의사들이 LDL 검사를 해가지고 LDL이 좀 낮아졌다. 그때 당시에 LDL이 아니고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죠. 그게 낮아졌다 그럼 얼른 끊었어요. 그때는 의사들이 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겁이 나니까. 네. 겁이 나니까 끊었단 말이에요. 끊었다가 또 한 6개월쯤 있다 피검사를 해서 많이 안 올라갔으면 다음 6개월에 봅시다 이러고 올라갔으면 또 씁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근데 이게 이제 심바스타틴까지는 그랬는데 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까지 그랬는데 아트로바스타틴하고 로슈바스타틴이 나오면서 그 횡문근 용해증이 생기는 비율이 확 떨어졌어요. 선생님 상품명으로 얘기해 주세요. 조코나 이런 거는 그랬는데 그랬는데 리피토하고 크레스톤은 좀 낮, 굉장히 낮았어요. 횡문근 변성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굉장히 낮다. 어머, 우리 그 뭐 조코는 막 제약회사 실하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 원료명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시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조코나 이런 것들은 횡문근 변성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나온 리피터나 그렇죠. 크레스톤은 횡문근 변성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그게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약을 이제 좀 자유스럽게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그래도 없는 건 아니니까 한 보름 정도를 제가 처방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감기 몸살도 안 걸리고 심하게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 삭신이 쑤시다. 삭신이 쑤시다. 그야말로 노곤노곤 녹작지근하게 그냥 막 삭신이 쑤시다. 그러면 그러면 병원에 한번 와봐라. 오케이. 그럼 이제 병원에 온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다 그 저기 뭐야
CPK를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진찰하죠. 이제 다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아 이거는 좀 놔둬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그냥 왜냐하면 그게 초창기에는 약간 근육 통증이 있다가 계속 복용을 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근육통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끊는 건 아니에요. 예.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약을 처방을 해서 저, 제 경우에는 6개월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하거든요. 6개월 있다가 어. 이제 LDL 검사를 이제 다시 해요. 아, 세훈 처음에 3개월마다 안 하시고 6개월 있다가 네네, 하세요? 네, 저는 그냥 어. 6개월 있다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그 AHA 가이드라인 미국 심장학회. 네, 이제 예. 영어 발음 안 하시려 하셨냐? American Heart Association. 예. American Heart Association. 쌤 죄송해요. 예. HDL 때문에. 예. 거기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피검사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 할, 피, 할 필요가 없다. 어. 약 먹기 시작한 사람은 피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언제까지요? 그냥 계속 쭉. 평생? 그건 안 해도 된다. 어머, 그래도 쌤. 예를 들어 리피터를 10ml 쓸지 20ml 쓸지는 혈액 검사해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어, 궁금하죠. 그러니까 전 6개월 있다 한번 해본다고요. 어머, 그 AHA는 그럼 왜 하지 말래요? 10ml 쓸 사람도 있고 20ml 쓸 사람도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이유로 피검사를 할 때 그냥 보면 된다. 아, 그건 맞는 말이네. 네. 그 말을 늦게 해주시니까 제가 또 AHA한테 항의할 뻔했잖아요.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저는 6개월 후에 그것 때문에 검사를 한다니까요. 그거 보려고. 아 근데 저는 궁금해서 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럼 쌤 또 궁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때 간 기능이나 이런 건 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육에 대한 횡분근 변성은 조금 끼가 있는데 처음 먹었을 때 관찰을 하고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체질적으로 아예 이제 그거를 계속 못 먹는 분들은 쌤 어떻게 해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제티마이브 제제만 줘요. 그것만. 아, 스타틴을 안 주고. 스타틴을 근데, 안 주고. 근데 어. 그 스타틴끼리도 그게 이제 끝에 붙은 게 조금 틀린 그 화학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바꿔볼 수 있겠네. 계속 바꿔봐요. 약을. 네, 어. 계속 바꾸다가 안 되면. 안 되면. 네. 그러면은 리피터 썼다가 크레스터 썼다가 바꿔보고. 그렇죠. 예, 조코도 쓰고 뭐 그렇게 다 써보고. 예, 예. 다 써봤는데도 계속 근육통이 심하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딴 걸 쓰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약간 예. 용량 의존적이거든요. 아, 가능하면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만 유지되면 저용량을 쓰는 게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뭐 아 제 경우에는 10ml를 썼 그러니까 크레스토 10ml를 썼는데 그렇게 이제 근육통이 심하다 그러면 5ml하고 에제티마이브하고 섞인 거 같이 섞어서 네. 어 그런, 그런 방법이 식으로.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써 봐요. 어. 그랬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건 그렇게 하는데요. 예. 그 여기 얀얀 S 님이 한미아품 로수제 그게 그 두 가지가 섞인 거죠. 로바스타틴하고 예. 그 에제티마이브하고 그 두 가지가 이게 섞인 약이에요. 로스제정이. 예, 예, 예. 어, 그런 약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저는 그 새로운 거 알았네요. 선생님 에제티마이브. 에제티마이브. 예. H 아니고 에제티마이브. 오케이. 지금 SBS 라이브 뉴스도 엉망이어가지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대요. 아 맞아요. 오늘은 비언디 잘못이 아니고요. 또 오늘 큰일 날 뻔했네. 고정스피드 홍 박사님한테 완전히 혼날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쌤 아까 우리 이제 JHK님이 이제 알아들으셨대요. 이해했고 약 열심히 먹을 거래요. 아, 그럼요. 그러면 심근경색 예방할 수 있죠? 그렇죠. 에이. 아 금연에 하셔야 돼요. 요새는 저기 뭐야 남녀를 불문하고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흡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요? 네,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한때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에이. 어쨌든간에 그 흡연을 안 하시는 거 그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부작용 중에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게 당뇨의 발병률이 좀 높아져요. 콜레스테롤 약이. 예, 그 스타틴이 이제 당뇨의 발병.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그 크레스토나 예. 리피토가 조금 높아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그게 이제 높은데 그게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 그 약을 복용했을 때 조금 당뇨가 잘 그렇게
올라가는. 어, 아까 우리 금분신님이 뭐 드신다 그랬지? 우리 금분신님이 아까 당연... 로슈바스타틴. 어, 로슈바스타틴. 예. 예. 근데 뭐 그렇게 드시면서 그 정도로 유지하시니까 괜찮으시죠? 아니, 그 약을 먹었다고 다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네, 네, 죄송해요. 제가 쌤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네.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랑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이제 그런 약이 있어요. 이제 리바로라고 하는 약. 리바로도 우리나라 한미약품과 아니에요? 아니요, 리바로가 어디 거더라? 국내 약이죠? 리바로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이에요? 네. 그러면. 리바로가 그게. 찾아보면 되죠? 프라타바 스타틴인가 그런데 예, 예. 그거가 조금 이제 그 당뇨랑은 좀 무관한 고지혈증 약으로 예. 그 유럽에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중해제약권에 중해제약. 예. 어, 중해제약 네. 거네요? 중해제약 거. 지금 중해제약은 우리나라 아닌가? 예, 피타바스타틴. 아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예. 오리지널 성분 오리지널 대조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대조약. 예, 피타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이고 네. 리바로는 여기는 중해제약 걸로 돼 있네, 그죠? 네, 네. 그게 이제 그 당뇨의 발생률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그 유럽 그 심장학회에서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분이 콜레스테롤까지 높을 때는 리바로.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인데 뭐. 이미 있는 분은 상관. 있는 분이야 뭐 그냥 좋은 그 센 약 써가지고 빨리 잘 떨어뜨리고 당뇨 조절하면 되죠. 아니 쌤, 그 말이 아니라요. 저는 오늘 환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콜레스테롤 약 중에서 리바로가 당뇨 전 단계로 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 있다면 제가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왕이면 콜레스테롤 약을 리바로 먹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건 전혀 다른. 네, 그건 전혀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고지혈증 약을 당뇨가 없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당뇨가 생기는 비율이 이렇게 쭉 보니까 좀 높아졌더라. 근데 그게 그냥 정상인들이 높아진 게 아니고 알고 보니 당뇨 전 단계인 환자분들이 당뇨가 좀 생기더라.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 약을 먹었다고 당이 더 조절이 안 된다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오늘 여기 공기청정기 있죠? 틀었죠? 네. 어머나 틀었는데 어머 우리 비욘디 불쌍하다. 우리 저희 회사에는 요즘 새로 나온 공기청정기 있는데 이거 10년도 더 된 거네. 우리 아 필터는 가셨나? 그래요? 어쩐지 저희 아니 얘 지금 목이 좀 쌤 목이 막 칼칼하죠? 네 목이 좀 칼칼한 것 같아요. 어머 지금 밖에 엉망인데 어머 안 되겠다 이거 당장 저기 이거 저거 어머 미안해요 비욘디는 우리 것만 좋은 거 써서 한 두 개쯤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네. 고 PD, 고정순 PD, 정훈 PD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괜찮고 제가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이 귀한 분들이신데 공기청정기 이거 안 되지. 좋은 걸로 제가 바꿔볼게요. 네, 진정아님 이제 유튜브가 좀 스테이블해진 것 같아요. 우리 진정아님은 울산에 사시는 거 아시죠? 네, 네, 사시는데 남편분이 콜레스테롤 높아서 오늘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방송이 지금 왔다 갔다 해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네네 지금부터 지금부터 네.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거 와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재밌게 하면 이 제임스홍한테 뭐네. 그래 쌤 우리 재미없죠. 진지하죠. 우리 심각해야 돼요.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콜레스테롤로 네.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으론 네. 횡문근 변성이 있는데 네. 횡문근 변성은 조코보다 리피토나 크레스토가 적지만 당뇨 전 단계인 환자가 당뇨로 발전하는 데는 그렇죠. 조코보다 리피토나 크레스토가 조금 더 불리하니까. 네, 그럴 때는 리바로를 쓰는 게 그렇죠. 좋겠다. 이렇게 네. 저희가 지금 다 학술 논문을 근거로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참 네. 어렵네요. 저도 목소리도 쌤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쌤 또 궁금. 그럼 네. 이제 한평생 쓰기는 쓰는데 요즘도 저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혈압약은 끊으면은 한 일주일 있으면 혈압 올라가잖아요. 당뇨약은 끊으면은 또 며칠 만에 훅 올라가는데 콜레스테롤 약은 먹고 있다가 끊어도
한 3, 4주까지 다시 안 올라가니까 네. 착각을 많이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좀, 네. 네, 그게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약은 끊으시면 안 돼요. 그냥 끊으시지 말고 그냥 비유가 이게 맞나? 비타민 먹듯이 그냥 드시면 돼요. 비타민도 아침에. 사람들 매일 열심히 안 먹어요. 밥 먹, 선생님 밥 먹듯이? 밥 먹듯이? 밥 먹듯이? 아, 약이니까 밥 먹듯이 하면 안 되겠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비타민으로 바꿀게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먹,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죠. 한 번만. 한 번만. 어. 하루 한 번. 일일 한 번. 어. 그게 굉장히 그 의사들 중에서 약을 먹는 시간만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의 작용 그 작용 시간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몇 시간이나 그렇죠. 예. 농도가 그러니까 이제 항암 특히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 투여를 했을 때가 제일 좋은지 이제 그런 것만 연구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선생님 똑똑하셔야 제가 예.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몸에 있는 피가 이제 새로 싹 바뀌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피의 성분이 네, 피의 성분이 이렇게 막 가가지고 뭐 이자에서 뭐 스플린이 이자 맞죠? 비장? 비장? 스플린? 스플린이 우리 비장. 이자는 췌장 아니에요? 그죠? 비장. 비장. 스플린은 비장 맞아요. 네, 비장. 네. 이때는 저희 다 영어로 배웠는데. 그죠. 저희는 다. HDL 발음만 H네요. 네 맞아요. 스프리는 비장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머 홍해별 씨가 공기청정기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고마워요 해별 씨. 네. 네. 홍해별 씨가 엄청 만족한대요. 네. 유튜브가 계속 말썽이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라고 홍해걸 씨가 들어와서 얘기했고요. 방금 홍해걸 씨가 공기청정기를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우리 이제 목이 좀 덜 걸걸하네요. 네. 선생님, 네, 좋아요. 그래서 그 뭐 얘기했죠? 아, 큰일이네 이거. 미세먼지가 이게 이렇게 폐해가 큽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네? 비타민 먹는다 생각하고 먹어라 하고 또 영어가 하나 있었잖아요. 영어가 뭐였지? 우리 지금 우리 완전히 멘붕이에요. 저기 아 스플린. 어. 아 쌤. 스플린. 쌤, 예. 저기 그러니까 비장. 우리가 이제 RBC가 스플린에서 이렇게 파괴 생성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쌤, 적혈구가 쌤 적혈구. 네, 적혈구가 영어 발음도 안 되시면서 계속 영어 쓰세요. 네. 그게 RBC가 아니고요. 네. RBC요. R. 네, 적혈구. 네. 적혈구가 우리 골수에서 생성이 돼 가지고 비장에서 이렇게 망가지는데 한 180일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적혈구에 이렇게 약 기운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약이 만들어진다면 6개월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아, 그러네요. 예, 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혈압약도 쇼댕킹이잖아요. 짧게 하루에 네. 두 번, 세 번 먹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달라트 같은 경우에는 세 번 먹어야 되죠. 네, 뭐 순식간에 먹고 조금 있으면 또 먹고 얼굴 화끈거리고. 네, 네. 그랬었던 그런 약들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해 가지고 하루에 이제 한 번만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6개월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골다공증 약은요, 쌤 벌써 제 아는 척해서 죄송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그렇잖아요. 3개월에 한 번 이런 거 나와요. 네. 뭐 발통무좀약도 일주일에 한 번 먹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혈압약도 앞으로 이제 점점 제약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런 그 바이오 산업이 발전을 하면 점점 매일같이 안 먹어도 될 확률이 많아요. 아, 선생님 그 얘기하시려는 거였구나. 네. 저는 선생님 그 질문이 아니고요. 네. 이런 거예요. 저는 좀 더 프랙티컬한 거, 실제적인 거. 그럼 콜레스테롤 약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콜레스테롤 대사가 밤에 많이 일어나니까 저녁에 먹으라고 했는데 요즘은 시간 상관없다는 말이 맞죠? 네, 그것도 이제 예전 약하고 요새 약하고 스타틴 계열 중에서 예전 약하고 요새 약하고가 이제 틀려진 거죠. 그거를 이제 화학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서 구조를 더 좋게 만들어서 아무 때나 먹어도 24시간 동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아, 지금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오래전에 나온 조코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다 언제 먹어도 상관없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조코는 또 밤에 먹어야 그렇죠. 돼요. 그거는 이제 6시 이후에.
저녁 예. 6시 이후에 식사와 같이 먹으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근데 요새 나온 약들 아니면 그 조코도 마찬가지로 조코도 CR이라고 붙은 놈이 있어요.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몸에서 서서히 나오는 거 나온다. 예 그거는 이제 또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CR 예 그래서 조코를 꼭 CR로 먹어야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녁에 이게 사람이 약을 먹는 걸 하루에 한 번 먹는 거하고 두 번 먹는 거하고는 삶의 질 차이가 엄청 그죠? 굉장히 삶의 질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약은 아침에 먹고 고지혈증 약을 저녁에 먹어야 된다 그러면 잊어버리는 고지혈증 약을 못 먹는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어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제약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고지혈증 약을 꼭 저녁에만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아침에 혈압약 먹고 저녁에 그럼 차라리 그럼 저녁에 혈압약도 같이 먹어라. 글쎄 말이에요. 너무 네. 불편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콜레스테롤 약은 조코 같은 경우는 조코 CR. 나머지는 다 아침에 먹어도 그렇죠.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선생님 제가 또 궁금증이 네. 있어요. 근데 나는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야. 네. 나는 어떻게든 네. 아주 효과적으로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싶어. 네. 그래서 나는 저녁에 먹겠다 하면 아침보다 저녁에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네, 상관없고 이 러시안 블루캣 러브 러시안 블루캣이 이 눈이 파란 그 고양이인가요? 블루캣 러브요? 이거는 종훈 PD한테 물어봐야 돼요. 러시 쌤, 저거 러시안 블루캣 러브라고요. 네, 러시안 네. 블루캣 러브. 엄청 길어요. 네. 아까부터 계속 질문 주셨어요. 고지혈증 약 먹을 때 코큐텐 먹으면 좋나요? 네. 그게 이제 고지혈증 약이 작용하는 방식이 그 코큐텐이 만들어지는 코엔자임 Q10이 만들어지는 그 패스웨이를 이렇게 생겼대요. 아, 네네. 어머, 근데 저 블루가 아니라 사파이어 그린인데? 그죠? 검은색 털인가요? 검은색 털에 방금 눈은 초록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러시안 블루캣 러브님 정말 러시안 블루캣의 눈이 무슨 색인지 알려주세요. 네. 네. 고지혈증 먹을 때 코큐텐 먹으면 좋은지. 네, 그게 이제 그 고지혈증 약이 간에서 고지혈증 생성을 그 막잖아요. 콜레스테롤 생성. 예, 그 패스웨이가 코큐텐이 생성되는 패스웨이하고 연관이 돼요. 네네. 그래서 코큐텐이 좀 덜 생겨요. 네. 덜 생기는데 다 드실 필요는 없고요. 예. 드시면 좋긴 좋죠. 드시면 네. 좋은데 다 드실 필요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큐텐이 부족했을 때 이 잇몸에 염증이 이제 좀 잘 생기시거든요. 예.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할머니가 오셔서 내가 이가 좀 약해졌나 봐. 여기가 자꾸 부어. 그럴 때 이제 제가 이거는 이걸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먹어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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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치료할 때 예를 들면 뭐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이 등산을 가서 근육을 막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멀리 비행기 여행 가고 과로할 때는 그렇죠. 드시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ATP 합성이랑 연관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지적당했어요. 홍익을 씨가요. 네. 에스더 호들갑 떨지 말고 방송 설명에 집중하래요. 네. 아니 방송 설명.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이 화면을 끄고 그냥 목소리로만 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홍익을 씨가 저보고요, 호들갑 떨지 말래요. 그죠? 우리, 저기 도와주세요. 별별밤밤님, 러블리원님, 아콩이님, 리자네님, 금분씨님, 진정아님. 홍익을 씨가 절 이리 구박해요. 네. 그래도 저희는 꿋꿋하게. 그럼요. 원래 쌤하고 저하고 오늘 굉장히 즐겁게 해보려고 했는데, 홍익을 씨 때문에 분위기 싸해졌어요. 그죠? HDL요. 네. 네. 또. 그래서 이제. 죄송해요. 네. 조금 전에 주제는요. 콜레스테롤 약을 아침에 먹는 게 좋은지 저녁에 먹는 게 좋은지가 주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아무 때나 잘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게 시간 상관없다. 네. 드시는 게 이제 중요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알약의 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알약의 크기가 중요한데 이게 고지혈증 약은 다행히 큰 알약이 없어요. 맞지? 예. 네. 근데 혈압약 중에서도 큰 알약이 있고 당뇨약 중에서도 큰 알약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고혈압약은 왜 조그맣게 다 안 돼요? 그게 모르죠. 제가 안 물어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환자를 보고 있으면 이 제약회사에서 우리 약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하러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야 니네 건 너무 커가지고 환자분들이 먹다가 다 걸려. 선생님 그런 피드백을 계속 해주세요. 그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한독의 테베텐이라고 하는 약이. 한독 이제 디스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조금 작아졌어요. 조금 작아졌는데 아직도 크고요. 당뇨약 중에서 이제 다이아벡스. 그거는 진짜 먹다가 걸려요. 지금 다이아벡스는 지금도 계속 많이 쓰나 봐요. 그럼요. 메토포르민은 까도 미담만 나오는 약인데. 요즘 그 살 뺀다고. 예, 예. 근데 그거는 왜 작아지지 못해요? 그게 왜 못 작아지는지는 뭐 결국에는 뭐 화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 약 자체가 이제 위장 안에 들어가면 그게 막 부풀어요. 좀 막 부풀어서 포만감을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 너무 작으면 들어가서 부풀어봐야. 그래서 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 당뇨 환자에게 좋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예, 네, 그 일단 메트폴민은 복용을 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체중 감량 효과가 2 내지 3kg 정도라고 해요. 먹으면. SKO님이 네. 막 텔로미어도 보호한다고 얘기하시네요. 메트폴민. 그 장수약. 요즘 막 그 네. 장수야. 불로초라고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가족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정상이긴 하지만 그냥 먹어요. 메토폴민을요? 네, 메토폴민. 그래서 체중 좀 빠지셨어요? 저 많이 빠졌죠. 미안해요. 못 알아봤었어요. 네. 어쩐지 제가 오늘 선생님이 오셨는데 네. 엄청 젊어 보이고. 요새 빠진 게 아니고 한 2, 3년 전에 뺐어요. 그거 빼가지고 저기 뭐야 신문에다가 제가 조선일보 그 칼럼에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10kg를 뺐다. 그 칼럼도 썼었거든요. 어머 선생님 지금 10kg 뺏신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제가 홍해걸 박사님보다 덜 나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쌤이 오셔가지고요. 화장실 갔을 때 뒷모습을 딱 봤는데 너무 날씬하신 거예요. 제가 얼굴이 좀 이래서 그렇지. 글쎄 말... 어머 죄송해요. 글쎄 말이오가 아니라 네. 쌤 정말 날씬하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또 수다 떤다고 저기 얘기를 못했네. 그럼 이제 콜레스테롤 이제 20분 밖에 있으면 안 남아가지고요. 네네. 이제 콜레스테롤 얘기 이제 우리 많이 했잖아요. 네. 콜레스테롤 약 그에 관해서 선생님 혹시 더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중성지방으로 좀 이따 넘어가려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이상하게 환자분들이 자꾸 약을 끊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 여기 질문도요. 얀얀 S님이 고지혈증 약 하루 건너 이틀에 한 번씩 먹으면 안 되냐는 네,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이제 딱 띄워놨죠. 네, 스타틴은 복용을 중단을 하면요. 처음부터 스타틴을 사용하지 않았던 환자보다 사망률이 약 두 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선생님 이거 관찰 기간이 얼마나 된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340일 그러니까 1년 정도. 1년 동안?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인은 아니고요. 그 급성 심근 경색을 알았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예. 급성 심근 경색을 앓고 난 다음에 스타틴을 썼던 사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타틴을 중단한 사람. 네. 그 다음에 처음서부터 스타틴을 안 썼었던 사람. 그 다음에 처음에 스타틴을 쓰다가 중간에 이제 또 안 썼던 사람. 이렇게 이제 쭉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이 그림 좀 조금 띄워줘 보세요. 그림은 띄워져 있고요. 뒤에 가르쳐야 쌤, 이거. 지휘봉이 필요하지. 지휘봉이 이렇게. 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스타틴을 복용한 적이 없는 사람, 논 유저, 논 유저가 어디 갔어? 논 스타틴 유저가 이거란 말이야, 이거. 예. 그 다음에 유저, AMI, 그러니까 이게 급성 심근 경색인데 그 전후 스타틴을 복용했던 환자가 이게 유저란 말이야, 이거죠, 이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MI 후 스타틴을 시작한 환자. 어머, 쌤. 네? 제가 너무 정신없게 굴어가지고 쌤이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잠깐만. 제가 이거 막 설명하면은 쌤 기절하시겠죠? 아니요. 네? 예. 아니 설명하세요. 설명하셔도 돼요. 쌤 여기에 크게 나와 있잖아. 여기 쌤 좋아하는 영어로. 아니 그러니까 요게
이거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쌤 이거요. 시청자들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쌤 잠깐만. 쌤 막 빼. 저희 친하니까 제가 빼앗았어요. 네. 이게 지금 스타팅 시작한 분 맞죠? 그러니까, 스타팅 사용하고 있는 분. 그렇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분. 네. 사용하다가 끊는 분. 끊는 분. 그렇지. 네. 그래서 스타팅을 사용하다가 끊으신 분이 이 모양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약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셔 놓고 약 먹다가 끊으면 이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서워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쭉쭉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급성 심근경색을 앓은 사람은 앓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 그냥 다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률이 이렇게 있다고요. 치료가 잘 됐다 손 치더라도. 스타틴을 잘 드신 분들이 이런데 스타틴을 안 드신 분들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먹다가 중단을 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근데 그러면 이럴 때 제가 궁금한 게 이걸 저기 옥빛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이분들은 여기는 네. 보면 스타틴을 한 번도 안 쓴 사람 안 쓴 사람보다 썼다가 관둔 사람이 더 문제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다 안 쓰시려고 하면 어떡해요? 이 사람은 쓸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급성 심근경색이 왔는데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 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쌤 안심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이 꼭 고지혈증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고혈압도 있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대부분의 경우는 혈전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그냥 그런 경우뿐이 아니고 제가 그걸 석사 논문으로 썼는데 급성 스트레스 반응 우리 몸에 어큐트 페이스 리액턴트. 네. 예. 그 아 이게 우리 영어로 쌤, 공부를 해 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어. 어큐트 페이스가 아니고요. 페이스. 페이스요. PHAS. 그렇죠. 어큐트 예. 그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거든요. 피브리노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네네. 그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 혈관 안에서 그 혈전이 생겨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지혈증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이 온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걸 안 썼을 거예요 아마 쭉.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혜걸 씨 같은 분이 폐경이 되어가는 저한테 스트레스 주면 제가 어큐트 페이즈로 그렇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달달달달 떨다가 그렇죠. 촥 막힐 수도 있죠. 있다고 해야 되나? 야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일단은 콜레스테롤 높으면 콜레스테롤 약을 써야 하는데 끊지 말고 계속 가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분신님이 네. 만족하신대요. 네네. 아 네. 뭐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요. 저건 홍해걸 씨다. 어떻게? 아 어쨌든 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콜레스테롤 약 끊지 않을래 쌤 저도 리피토 10mg 먹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리피토 드시면 되죠. 뭐. 왜요? 지금 뭐가 찝찝하세요? 뭐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 경동맥에서 만약에 플라그가 있으면 로슈바 크레스토로 바꾸시는 게 좀 낫고. 아 다행히 경동맥 깨끗해요.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쌤의 취향을 알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쌤이 경동맥 청파를 해서 거기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좀 있으면 크레스트로 바꾼다는 게 크레스트 5mm? 10mm로. 네. 근데 이게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런 연구도 되게 많아요. 그 고지혈 여기에 이제 죽상동맥경화판이 있는 사람한테 네. 고지혈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시켜서 그게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 궁금해. 줄어들 수 있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줄어드는 게 그 논문에 따르면 아까 얘기했던 리피토 같은 경우에 80ml를 쭉 먹으면 조금 줄어들고 너무 고용량 먹어요. 네, 그다음에 로슈바 스타킨은 40ml를 먹으면 좀 줄어요. 예. 근데 고용량으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경동맥 초음파를 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예.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잖아요. 같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약 잘 드시게 하고 2년 있다 보고 한 4년 있다 보고 그러면 한 4, 5년 사이에 한 10% 정도는 이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6mm였던 게 1.4mm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예. 조금 좀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래서 학교 후배나 그 학교 그 동료 교수님들한테 예. 이거 연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거 연구가 너무 많은데 연구가 너무 많은데 지금은 별로 그게 그 판이 줄어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더 좋다는 게 없어서 요새는 안 하고 있대요. 근데 좀 제가 여기 교수님 안 계시니까 얘기해도 되나? 교수님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임상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좋아진 게 보이면 기쁘죠. 계속 설명하면서 기쁜 것도 기쁘지만 환자분이 치료를 너무 잘 따라오세요. 네, 얘기해주면 신나서. 그렇죠. 네. 저 같아도 네. 1mm라도 줄어들었다 하면 1mm가 아니고 0.1mm. 0.1mm 줄어들었다 네, 하면 네, 네.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환자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그렇죠. 환자의 수능도를 높고 죄송해요. 침까지 튀었다. 죄송해요.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그런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아, 저기 콜레스테롤 아까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어떡하나. 오케이. 이틀에 한 번씩 먹는 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틀에 한 번씩 먹는 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조절 잘 되면. 예를 들면 리피토 10ml를 이렇게 먹잖아요. 10ml를 매일 먹는 것하고 20ml를 일주일에 세 번 먹는 거 선생님 어느 쪽을 권하세요? 그거는 10ml를 매일 먹는 걸 권하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 ABC님이 콜레스테롤 높지 않으시대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콜레스테롤 꽂히셨나 봐요. 내가 포화지방 많이 먹은 날 저녁에 고지혈증약 한번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방질 대사가 정상인 사람은요 내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도 내 몸에서 그걸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크게 상관이 네, 없다. 당뇨도 마찬가지인데 당뇨가 없으신 분은 설탕을 많이 먹어도 내 몸에서 잘 해결을 해요. 혈당을 탁 조절을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 과정이 망가진 사람이 병이 있는 거니까. 쌤 너무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다시 한번 감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망가진 사람이 병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안 망가지신 분들은 뭐 식이요법을 건강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뭐 안 하셔도 돼요. 그 콜레스테롤 약을 기름 많이 먹은 날 안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왜? 콜레스테롤 높지 않은 분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드는 대사가 그렇죠. 안 망가졌으니까. 그렇죠. 안 망가졌으니까 잘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약간 췌장의 기능이나 이런 게 네. 조금 가정력이 있어서 지금 메폴민도 먹으면서 체중도 빼셨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렇게는 안 드셔도 된대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고용량을 먹는 것보다는 적은 용량으로 매일 드시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네. 네. 자, 항상 조아님 늦게 들어오셨나 보다. LDL 콜레스테롤 160으로 계속 나오면 그건 약을 복용하는 게 복용하셔야 된대요. 네. 이게 제가 이 내과 의사의 비애예요. 내과 의사의 비애가 뭐냐면 그 비온 뒤에 저희는 잘해야 본전인 과거든요. 맞아, 쌤 알아요. 성형외과나 신성호 쌤 열심히 듣는다 그러더니 도망가셨네. 네.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오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쌤처럼 저기 내과 계통은 여기 나서 하시는 게 더더욱 엄청난 봉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해요. 네네네. 그걸 떠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LDL이 160이면 내가 막 숨도 차고 막 피가 안 통하고 막 이런 증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사가 얘기 안 해도 다 나한테 와서 선생님 고지혈증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쳐드리고 나면 송태호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가 아 내가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약을 딱 끊었는데 다시 160이 되면 또 막 이러면 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이게 증상이 없어요. 예,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이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조금 올라가면 막 뒷목이 아프고 당이 올라가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거 더 큰 거 아니냐, 더 심한 병 아니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드리는 아니 환자분은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면 딱 지표로 가르쳐 주지 않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콜레스테롤은
아무 증상이 없어.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의사가 암만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이 환자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길 잃는 양들이 많아요. 길 잃는 양들이. 그리고 또 양떼들이 말도 잘 안 듣잖아요. 네,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약 드시라고 해도 그렇죠. 안 드시는 경우가 있고 우리 비욘드 오시는 분들은 아니시지만 그죠? 아 그럼요. 여기는 일단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사실 예전에는 고혈압이나 당뇨약도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환자분들이 생각을 잘 미처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꾸준히 방송이나 교육이 그런 데서 계속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아 이제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무조건 매일 먹는 거다. 맞아요, 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이게 일반 분들 만나 보면 고혈압하고 당뇨는 엄청 큰일 나는 줄 아시면서 약을 소중하게 드시는데 콜레스테롤은 안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할 때마다 내가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고지혈증 약은 계속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렇게 해요. 쌤, 우리 이런 거 그 캠페인 같은 걸로. 그러니까 캠페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캠페인. 콜레스테롤은 약을 매일 먹어야 돼. 이게 약장수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다행이다. 저희가 약을 안 파니까. 캠페인 영상을 좀 찍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고혈압 플러스 거기 고지혈증도 넣어야겠네요. 그럼요. 예, 네, 당연히. 쌤, 우리 이런 거 개발하면 어때요? 네. LDL이 160 되면 뭔가 이렇게 증상이 있는 요즘 무슨 워치 같은 거 시계 같은 거 많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탁 차고 다니면 저기 혈압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뭔가 띠도 띠뿌 이런 소리 나는 그런 거 개발하면 아니 근데 되나? 그래도 본인이 증상이 없으면 안 드실 수가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제 얘기 안 들으셨어요. 그럼 시계 개발해 보자.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해서 개발을 해도 본인이 불편한 게 없으면 안 먹는 경우가 대부분. 지금 160인데 먹어야 되냐고 그러잖아요. 160이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네, 먹어야 되는데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딱 알 수 있게 요즘 이렇게 뭐 심전도나 이런 거는 뭐 달고 다니면서 뭐 스마트워치 하잖아요. 맥박스나. 그래서 내과 의사들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대접 못 받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길 잃은 양떼들을 잘 컨트롤 정형외과는 정형외과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리를 이제 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병원에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몇 주 치료가 있으니까 몇 주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아파요. 그러면 의사는 치료가 끝났으니까 안 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와요. 계속 와. 왜? 아프니까. 근데 내과는 그게 아니에요. 제발 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래도 안 오셔. 아 그래도 이제 요새는 많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좋아지셨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단을 해서 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하시는 분들의 95%는 계속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5%가 문제지. 그렇구나. 어머, 신상우 선생님 도망갔다가 들어오셨네. 선생님 반가워요. 그러면 우리 왜 그 당뇨 전문으로 하는 그 저기 1987 그 박청철 씨 사건 때 오연상 선생님이 그 왜 노래 만드셔서 하잖아요. 저희는 콜레스테롤 노래 하나 만들면 어때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잖아요. 그럼 그 노래 주제를 콜레스테롤은 증상이 없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쌤 노래 하나 해서 오늘 쌤 사실은 저희 성태호 선생님이 비욘디 20만 명 되면 축하로 방송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기로 하셨는데 좀 늦어져 가지고요. 지금 곧 22만 명 되고 아니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아 차PD 하고 아니 나 혼자서 닥튜브 할 때 했어요. 아, 쌤하고 닥튜브 할 때 그때 저 혼자서 닥튜브 할 때 아 그 연습 엑서사이즈 아니었어요? 아니 했는데 저희 러블리언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했어요 쌤. 별별 밤밤님은 송오빠 기타 노래 하셨대잖아요. 아 근데 그 죄송해요. 제 스타일 노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귀 찢어지는 노래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Love of my life. 어머 어머 너무너무 죄송해요. 아 여기서 내가 들통이 났구나. 제가 송태호 쌤한테 관심이 없다는 게 어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쌤 마음 상하셨죠? 아니 근데 그때 들어오셨었어요.
그 방송에 들어왔다가 근데 제가요 너무너무 저기 모든 비욘드 방송에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보긴 봤구나. 네. 그러니까 어머 제가 이거 저기 치매 전 단계인가? 이거 왜 이렇게 기억이 이렇죠? SKO님은 그 베이스가 아니고요. 일렉트릭 기타예요. 일렉트릭 기타. 아, 에,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그러셨구나. 뭐 어떡해요. 신상호 쌤도 못 보셨대잖아요. 와, 근데 쌤, 저는 오늘 쌤하고 우리 중성지방 못 갔네. 그러게 그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성지방 들어가면, 중성지방 들어가면 못 끝내니까 오늘 남은 시간, 그 끝까지 콜레스테롤로 하고요. 그렇죠. 쌤, 저기 오늘 기타도 갖고 오셨는데 아, Love of My Life 오늘 또 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아, 그게 저기 뭐야 이게 이제 그 이 프로페셔널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를 해달라고 그러면요 너무 곤란해요. 아, 쌤 오늘 준비되신 건? 레디비였죠. 레디비도 사실은 준비가 된 건 아닌데 준비가 된 건 아닌데 레디비 가사가 네. 어머 SKO님 그 무식 탈론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 베이스 그럼요. 기타가 뭔지 일렉트릭 기타가 뭔지 저 아무것도 몰라요. 네네. 야 그러면 쌤 우리 쌤 기타는요 한번 그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하셨다니까 중성지방 할 때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보다는 좀 간단하니까 저희가 다음에 송태호 쌤하고 중성지방 그렇죠. 할 때 쌤 네. 레디비 말고요 저는 러브 미텐더를 좋아하거든요. 하, 러브 미텐더는 또 저기 우리 저 혹시 그 저 메디콩트 아시죠? 메디칼콩트. 네 메디칼콩트에서 우리 여에스더님을 놓고 이제 네 명의 의대생들이 버리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거를 했었어요. 했는데 잘렸어. 어머 방송이 안 나가. 그렇죠. 방송이 안 나가는 거야. 그때 아 그때 홍해걸. 그때 예 그때 시간이 권장도?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여에스더님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 그거를 딱 듣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걸 안 듣고 그냥 가셨어. 어머, 제가 쌤이 하는 걸 안 듣고 가면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상 그 부분이 완전 통편집. 아, 쌤, 근데 들었어도 변하는 건 없죠. 아, 그렇죠. 제가 변하는 건 없죠. 들었어도 홍익어를 결정하는 건 맞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한 25년 살아보니 뭐 또 다른 뭐 성우님인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아, 그래도 쌤, 저기 레드피나 러브미텐드 해달라고 막 진정한님하고 신상원 쌤하고 많이 그러시는데 네. 혹시 할 수 있으세요? 레디비야? 레디비? 레디비를 할 수 있나? 자 그러면은 송태호 선생님이 레디비 준비하는 동안에 아 오늘 콜레스테롤 너무너무 내용이 좋았거든요. 우리 아까 방송한 거 문제없이 방송 업로드하면 그 안에 내용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아 우리 송태호 선생님 이제 그러면 송태호 선생님 노래 한번 들어봐요. 아니 노래까지는 아니에요. 노래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게 가사가 네. When I find my 아이 또 영어를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 선생님 네? 저기 영어 해주세요. 괜찮아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beyond And in my house darkness she'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제가 빨리 넘겨드려야 되는데 Speaking words of wisdom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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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sper was a wisdom Beyond 와, 쌤 너무 멋있어요. 이게 Whisper was a wisdom 이게 Beyond잖아요. 네. 네. 한국말로 한번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지혜의 단어, 지혜가 늘어나는 단어, 비욘디. 보시면 보실수록 좋아지는 거죠. 네, 쌤 너무 멋있어요. 네. 지금 또 하나 더 없어요? 없어요. 연습 한 번만 시켜야 된다고요?
네, 아니 그 제가 지금 지금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는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 어? 여기까지만입니다. 아, 어떻게 우리 고정순 PD는 퀸 노래 갑니다는데 소리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여기에서 끝낼까요? 아니 앉아요, 주세요. 아, 왜냐하면 네. 오늘 이 방송은 콜레스테롤의 레퍼런스로 나가야 되니까요. 아, 너무 좋았어요, 쌤. 네. 아, 저는 사실은 선생님도 내과 계통이고 저도 내과 계통이어서 내과에서 두 명이 만나서 뭘 할까 생각했는데 진짜 재밌었고요. 네. 진짜 유익했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 유튜브 방송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많이 힘드셨는데 올리면 다 내용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도움 많이 받으셔서 어머 송오빠 되셨어요. 송오빠. 어머 송태호 삼행시도 나왔어요. 야 드디어 삼행시가 나왔다. 와우. 송태호 원장님 앵콜. 태호 원장님이 고질적 방송 너무 재밌어졌습니다. 호탕한 모습으로 삼을 멋진 매력 발산 멋진 방송. 이게 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쌤. 오늘 별별 밤밤님 W1님 아콩이님 리자네님 금분신님 그리고 신상호님 중간에 땡땡이 치다 오셨죠?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백동현님 삼행시도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저하고 방송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뭐 저는 사실은 우리 에스던 선생님하고 방송하는 게 이 꿈이었고요. 이제 제 꿈의 꿈 중에 하나를 이뤘고요. 정말요? 그럼요. 이유는 뭔가요? 이유 저랑 하면 되게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라고 이 곡해서 듣지 마시고요.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긴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쿡쿡 찔러야지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죠? 이게 쿡쿡 찔러야지 MC가 뭔가 그럼요. 정확할 때 정확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쿡쿡 찔러야지 내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준비를 못했던 게 탁탁 튀어나오는데 그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네네. 그럼 다음에는 홍혜도 씨하고 하실래요? 네. 여의스타하고 하실래요? 두 분을 이렇게 놓고 가운데 제가 앉으면은 저는 이렇게 뒤로 빠지고 이렇게만 하실 것 같으니까. 아니요. 선생님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은요. 저하고 하셔야 돼요. 홍혜도 씨하고 하면요. 엉뚱한 질문이나 해야 돼요. 네. 이 논문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만 하잖아요. 저는 환자분의 입장으로 제가 모의 환자 다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네.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 방송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죠. 진짜 재밌었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 여에스더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쿡쿡 찔러서 제 입에서 이렇게 탁 나올 수 있게. 예, 선생님 그래서요. 엄청 오늘 컨텐츠가 풍부하고 너무 좋았고 네네.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사실 오늘 손 선생님이 진료도 일찍 끝내고 사실 환자분을 다 못 보고 여기 은평구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셨거든요. 네네. 이 미세먼지 속에 왔더니 제대로 된 공기청정기도 없어. 다음에 쌤 오실 때는 공기청정기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때까지는 이제 미세먼지가 다 해결이 돼야겠죠. 그럴까요? 그럼요. 그러면은 쌤 우리 너무 이게 길면은 저기 하니까 오늘 콜레스테롤 했으니까 중성지방이나 HDL 얘기도 조금은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한번 4월 다음에. 쯤이나 네, 5월쯤에 네. 하면 또 예. 저희 한번 뵐까요? 아 그럼요. 불러주시면 제가 나오죠. 아 그럼 약속. 근데 이거 약속할 필요도 쌤 꿈이 저하고 방송하는 거라면서요. 아니 이뤘으니까. 이뤘으니까 다음에. 이뤘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제 남자들이랑 그래요. 꿈 한번 이루고 나면 마음이 변하죠. 네 오늘 사실은 미세먼지도 많은 날 또 초반에 방송도 잘 안 돼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얀얀얀님 많은 분들이 30분까지 접속하면서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 오늘 굉장히 기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금방 제 송태호 쌤 또 모실게요. 동네 의사 송오빠. 네 반갑습니다. 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드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